직접 써보니까 조금 따갑긴 해도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스피큘 정말 피부에 안전한 걸까요? 수담님들 안녕하세요. 장수입니다. 저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언니 나 리들샷 써도 돼? 제 동생이 피부가 좀 예민해서 스킨케어를 닥터지밖에 못 써요. 근데 요즘 리들샷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얘가 이걸 써보고 싶었나 봐요. 일단 쓰지 마봐. 피부에 남아서 배출이 안 된다. 피부 속에서 서서히 녹아서 없어진다. 뭐 정확한 정보도 없고 이거 쓰고 막 얼굴 뒤집어졌다 이런 후기가 올라오니까 이거를 쓰라 말아 어떻게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로니들이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각 잡고 논문이랑 임상실험 자료를 쫙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스피큐리라는 성분이 도대체 어떤 거고 피부에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 뇌피셜 아니고 카더라 아니고 논문의 근거에서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스피큐리 무엇이냐?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굉장히 작은 미세침인데 이거를 패치로도 붙일 수 있고 롤러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피부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스피큘이라고 합니다. 바닷속에 물고기도 있고 갑각류도 있고 이게 말캉말캉 스펀지 같은 이런 해면 동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해면 동물들은 척추가 없고 뼈가 없는데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까?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봤더니 작은 가시들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작은 가시를 영어로 스피큘, 한국말로는 골편이라고 하는데요. 규산, 탄산칼슘이 대부분의 구성 물질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석회질이에요. 우리 가습기 틀어놓으면 그 입구에 하얗게 끼는 거. 화장품에 들어가는 스피큘은 일단 이 해면 동물을 다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효소 반응, 원심 분리, 가열 수차례의 정제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스피큘을 화장품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피큘이 화장품에 들어갈 때는 전성분상에 스피큘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이라고 표기됩니다. 이제 전성분상에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이런 글씨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 미세한 침들이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 근데 리들샷에는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이 없는데요? 실리카랑 병풀 추출물을 배합해서 자체적으로 마이크로 니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성분상에서는 실리카, 병풀 추출물 요 두 가지로 표기가 됩니다. 이 따끔따끔한 스피큐를 왜 피부에 넣으려고 하나? 우리가 화장품을 그냥 바르면은 피부에 표피 정도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 스피큐를 함께 사용하면 표피 뚫고 진피까지 구멍을 내줍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내용물이 더 빠르고 깊이 흡수가 되는 거고 콜라겐이 생성되는 층은 표피가 아니고 진피거든요. 콜라겐 생성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큘은 뭐 수분 보습, 뭐 피부 진정 이런 목적으로 쓰실 게 아니고 콜라겐을 채워서 좀 채워주는 탄력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스피큘은 피부에서 배출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출이 됩니다. 중국 시안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이 논문을 보면 해면 스펀지의 가시체는 최소 72시간 동안 피부에 남아있고 그 후 여러 날 동안 탈피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피큘이 피부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없어진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피부에 남아있다가 72시간, 그러니까 3일 이후로 서서히 각질과 함께 탈락이 된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니들로 인한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고 피부 자극은 일반적으로 가벼우며 일시적이고 자연 소멸적이다. 피부에 사용했을 때 분명 자극감이 있긴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고 감염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 장벽을 교란시켰을 때 며칠에 걸쳐 자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이 안에 있는 수분이 잘 보존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스피큘, 미세침들이 피부 장벽을 다 찢고 들어가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분 손실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거는 자가적으로 회복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스피큘이 다 찢고 들어가도 자가 회복을 하겠지만 이미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또 스피큘이 이걸 다 찢어. 큰일 나겠죠. 이런 분들이 스피큘을 사용했을 때 얼굴이 이렇게 시뻘겋게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분들, 아토피 있는 분들은 이런 미세침을 피부에 넣으시는 건 조금 위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은 피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건강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켈로이드 피부 써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진피층보다 더 밑에 있는 깊은 피부층이 손상되었을 때 콜라겐이 과잉 생성되는 게 이 켈로이드 피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스피큐름 피부에 들어가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거든요. 안 그래도 과잉 콜라겐인데 또 스피큐를 넣어서 콜라겐을 만들면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 이론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전문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사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큐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라놓고 오래 두는 것보다 스피큐의 용량이 높을수록 피부 투과성이 높아진다. 스피큐이 있는 제형을 마사지하면서 발랐을 때 투과성이 더 높고, 마사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향상되지만 180초 이상이 넘어가면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진 않는다. 이 정도로 내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눈을 이렇게 눈썹으로 뜨는 버릇이 있어서 이마에 좀 잔주름이 많아요. 제가 이 스피큐의 안정성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 크림을 지금 2주째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효과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2주 만에 진짜 피부 결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스피큐이랑 레티날이 만나니까 효과가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이러니까 이 따끔따끔한 거 참으면서도 사람들이 쓰는구나. 여러분, 이 제품 곧 출시되거든요. 제가 이미 셀프로 임상시험 마쳤고 결과는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셨죠? 목주름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잔주름 잡힌다 하시는 분들, 이거 영상 올라오면 꼭 챙겨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